자, 이번 시간에는 음음문을 배워보겠습니다. 음음문은, 자,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여러분. 의문사가 없는 것과 의문사가 있는 것으로 나뉘게 돼요. 자, 제일 먼저,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의문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질문을 할 때, 너밥 먹었니?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으면은, 그거는 의문사가 없는 거예요. 응,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니까. 근데 의문사가 있다라는 거는, 그런데 무슨 반찬 먹었어? 개구리 반찬,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경우에는 의문사가 있다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의문사 없는 게 조금 심플합니다. 우리 첫 번째, 비동사를 볼 거예요. 자, 이제 비동사가 있는데, 지금 의문문이 조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음사가 없는 것 중에서 비동사, 그리고 조동사 있는 경우. 자, 조동사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비동사든지 일반 동사든지 상관없이 이제 비동사도 앞에 이렇게, 이런 조동사를 붙일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일반 동사도 조동사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조동사가 있으면 한꺼번에.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일반 동사일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볼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의문사가 있는 경우를 볼 거예요. 자, 비동사는 좀 이단어 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많은 동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아까 봤던 수임도 있고, 이렇게 동사를 좀 적어볼까요? 그러면, 자, go라는 동사도 있고, b�� become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be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be라고 하는 동사만, 얘만 굉장히 좀 특이한 형태예요. 얘만 좀 특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나머지는 이렇게 뭐 수임이든 뭐든 다 통틀어서 뭐 동사의 모든 개수가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 전부 다 동일한 원칙인데 정말 딱 하나만, 딱 하나만, 어떻게? 이 비동사 하나만, 오직 하나, 이 하나만, 좀 이렇게 삐딱선을 타는 말을 안 듣는 자식이에요. 조금 더 심한 욕이 나오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좀 기억이 날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비동사만 음음문을 만드는 규칙이 다르다. 자, 그럼 이 비동사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이유는 너무너무 많이 쓰이는 동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비동사는 어떤 형식으로 가느냐. 일단 이 비동사는 첫 번째, 이제 있다라는 뜻이 되죠. 우리가 서술에서 배웠는데, 그냥 있다. 일형식, 일형식을 이끄는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한 상태로 있다. 어떠한 상태나 존재로 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뒤에 어떠한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이형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좀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상태를 나타낼 때는 이제 형용사가 들어가고, 존재를 나타낼 때는 그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게 되죠. 자, she is a teacher. 그래서 그녀가 지금 어떤 상태냐가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존재, 선생님으로서 있다. 그래서 이제 존재를 나타내는 명사가 왔죠. 만약에 she is nice. 그러면 이번에는 형용사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형용사. 그래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당연히 상태니까 형용사가 오는 거기 때문에 앞에 이런 관사나 한정사가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SC, 이제 보호가 오게 되는 것인데, 이때는 아주 간단하게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를 바꿔주면 돼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 비동사라는 게 이게 서술어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 주어와 서술어의 순서가 바뀐다. 즉, 도치가 일어난다라고 볼수 있죠. 이제 순서가 바뀌는 게 조금 어려운 말로 도치라고 해요. 자, 여기서 주어와 서술어의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자, she is a teacher. 그래서 is she a teacher? 이렇게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진행형도 결국은 이 진행형이라고 하는 게 비동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she is going. 그러니까 he네요. He goes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을 goes를 is going이라고 바꾼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통째로 다 서술어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덩어리 인식하는 거좀잘 보세요. 자, 그래서 서술어 파트에서 좀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she's going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to school. 이때 to는 이제 전치사죠. 왜냐면
이제 명사 앞에 쓰여서 명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로, 그래서 지금 진행형으로 설명을 한 것도 이 서술어를 전체로 봐서 is going she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비동사, 우리는 문법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동사만 앞으로 빼요. 이것만 이렇게 바꾸게 되면 is he going to school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패턴, 비동사가 쓰이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주고요. 하나는 이제 수동태 개념이 있어요. 근데 수동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수동태가 아직은 문법적 개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문으로 포함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비동사가 있는 모든 문장 패턴을 다 하게 되면 좀 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 원리만 좀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정문이 나와요. 어떤 문법책에서는 부정문을 별도의 파트로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문법의 전체적인 개관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챕터 2 하는 거예요. 자, 평서문, 부분 부정문, 명령문, 감탄문이어서 지금 우리가 의문문을 하고 있는데 모든 문장에 부정문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문을 따로 해서 하기보다는 부정문은 문장의 패턴이라기보다는 평서문도 부정문, 그리고 이제 명령문도 하지 말아라라는 부정문, 그렇기 때문에 이 의문문에서 부정문을 우리가 지금 같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어떻게 부정문을 만들어주냐.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준다. 이거 기억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is this your hat? 원래 문장이 이렇게 되겠죠. This is your hat. 이렇게. 그러면 얘를 바꿔서 is this 대문자로 써서 is this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다가 not을 써주는 형태로 되면 is not this your hat 이렇게 물어보는데 축약이 이루어져요. 축약이 isn't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isn't this your hat 이렇게 물어보면 부정문이 완성이 됩니다. 자, 저도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서 세 번째를 볼 거예요. 자, 이 세 번째는 일반 동사. 자, 지난 시간에 앞타임에서 배운 것이 이제 이 의문문을 만들 때 일단은 조동사를 앞으로 빼준다라고 했고 그것이 이 원리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자, 일반 동사를 쓴 문장을 바로 볼게요. 자, she goes shopping on Sundays. 그녀가 이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됐는데 여기에는 조동사가 없어요. 비동사를 제외하고는 의문문은 비동사를 제외하고는 의문문은 조동사가 맨 앞에 위치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그대로 사용해서 빼주면 되는데 짐의 경우에는 조동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새로운 조동사, 대표적인 두 조동사를 만들어 써주죠. 그러니까 can you swim 그러면은 넌 할 수 있니? 라는 뜻으로 can의 의미가 살짝 들어가는 것이고 그냥 do you swim? 그러면은 수영하니? 이런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외국인이 이제 우리랑 대화를 할 때 뭐 예를 들어 미국인이 아니라 필리핀에 갔는데 일본에 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영어를 할 수 있느냐. 왜냐면 어차피 외국어니까. 그래서 내가 일본어 하기 힘들고 너가 한국어 하기 힘들다면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볼까? 세계 공통어로? 그래서 너 영어 할 수 있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Can you speak English? 이렇게 물어봐요. Can you speak English? 그러면 이게 좀 어색한 표현이에요. 일단은 Do you speak English?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can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너가 기능적으로 영어를 말할 수 있니? 너 말할 수 있니? 혹시 뭐 이렇게 구강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혀 짧아서 막 발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Do you speak?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조동사를 써주고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죠. 조동사 주어 서술어 순이 똑같게 된다. 자, she goes shopping on Sundays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요 부분입니다. goes가 주어가 3인칭 단수형이죠. 자, 여기 설명이 되어 있듯이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건이 주어가 3인칭 단수여야 되고 현재 시간이어야 돼요. 현재 시제, 동사의 현재형. 과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만족됐을 때는 너즈를, 과거일 땐 디드를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 두도 조동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규칙이 조동사 뒤에 오는 동사는 동사원형 온다.
자, 이거 잘 모르는 친구는 지금 세 번 좀 읊어주세요. 조동사 뒤에 오는 동사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S형이나 과거형이 동사의 제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는 바쁘다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다 좀 써줄까요? 자, 동사는 뭐하다? 매우 바쁘다. 뭐 하느라고? 동사는 바쁩니다. 엄마 바쁘죠? 집에서. 여러분 뭐 학원 픽업도 해줘야 되고 반찬도 해주고 뭐 밥도 해줘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자, 동사는 바쁘다. 자, 그래서 동사는 왜 바쁘냐면 스스로 바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 문장에 우리 가족 구성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이들이 이해가 잘 된다고 그러는데 때로는 아빠가 사고 친 거 엄마가 해결도 해야 되고 아빠가 밤늦게 술 먹고 오면 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남편이 선생님 남편이 뭐 술을 먹거나 그러지 않아요. 되게 바람직한데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빠가 술 먹고 오면은 엄마가 아침에 뭐 해장국을 끓여줘야 되고 때로는 뭐 좀 극단적으로 안 좋은 경우인데 아빠가 뭐 이렇게 뭐 어떤 대출이나 보증을 잘못 써서 경제적으로 위기가 생기면은 엄마가 할 수 없이 그것을 메꿔준다든지 투자를 잘못해서 손해가 났을 경우에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맞벌이로 일을 해야 된다든지 뭐 그렇다고 모든 맞벌이가 그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는 힘들 때 서로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일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또 여러분 자녀 때문에 이렇게 뭐 밥도 해줘야 되고 학교 가는 거 아닌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해주셔야 되고 빨래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마치 동사를 닮았어요. 그래서 이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동사가 S형을 하는 거야. 또 문장 전체의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사가 굳이 뭐 이렇게 ED를 붙이고 이렇게 아니면은 이제 이 go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go가 went로 이제 과거형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전혀 어색한 막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시간을 표현한다든지 이런 힘든 역할들을 동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동사는 바쁘다. 여러분이 동사를 볼 때 아무렇게나 보면 안 돼요. 굉장히 의미 있게 동사를 좀 복잡하게 동사가 지금은 어떤 역할을 하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과거형 쓰면 안 됩니다. 자, 문장에서 과거 정보는 한 번만 전달합니다. 그래서 Does she goes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 정보뿐만이 아니라 과거와 그 다음에 이제 수의 정보 단순지 복순지에 대한 수의 정보도 한 번만 전달하면 돼요. 그럼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Does she goes 뭐 이런 식으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동사를 쓰고는 동사 원형을 쓴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Does she go shopping on Sunday 이렇게 자, 일반 동사는 뭐 이렇게 해서 다 했고요. 자, 우리가 이제 부정문을 본다면, 부정문은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부정문에서는 이제 not의 위치가 중요하죠. Do you? 이렇게 말씀하면은 don't로 바꾸고, did you? didn't으로 바뀌고, can you는 can't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캔츄는 우리 지금 앞타임에서 배운 건데 여기다 잠깐 넣어봤고요. 일반 동사의 부정문 제일 많이 쓰이는 거예요. 기억해 둡시다. 이번에는 조동사가 있는 경우를 배워볼 겁니다. 자, 지금 의문사 없는 의문문 하는 중입니다. 의문사가 없는데 이제 조동사가 있다라는 거는 동사를 도와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간 거거든요. 조동사 복습 한번 해보면 이 조동사는 도와줄 조자다. 그래서 조수할 때 들어가는 거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심플해요. 비동사처럼 뭔가 이렇게 주어와 바꾸게 되는데 이때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것은 이전에 이제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 자체가 서술어가 돼요. 비동사 자체가 서술어인데 지금 조동사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제 요게 지금 서술어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서술어 있는 부분을 can be를 통으로 앞으로 빼주는 게 아니라 이 can만 앞으로 빼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장에서 이 you가 주어고 can be의 비동사가 이제 서술어 즉 서술어 자리에 들어가는 본래 동사의 중심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동사죠. 그래서 can만 앞으로 빠지는 거라서 이 can be가 아니라 can만 이렇게 한번 색칠을 해보면 이 can만 앞으로 빠지는 거라서 이 진짜 동사의 초점이 되는 이 be가 남게 돼요.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조동사가 있는 문장이 참 많이 나오는데 조동사가 있는 것이 기본 패턴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동사를 앞으로 빼줬죠. 그런데 조동사가 없는 경우에 조동사가 없는 경우에는 만들어서 붙여줘요. 이 둘을. 이제 다음 파트에서 우리가 좀 배우게 될 건데, 결국은, 자, 우리가 봤던 이 많은 동사 중에서 비동사 하나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사의 규칙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전체 원칙을 하고 비동사만 예외적으로 기억하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의문문의 순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조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 서술어. 결국은 주어 서술어다. 주어 서술어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동사의 순서는 무조건 문장 맨 앞으로. 의문문일 경우에, 그리고 Can you be a pilot? 이렇게 너낼수 있니? 자, 그러면 여기도 너는 이 부분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부분이 지금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거 지우면 안 돼요. 선생님 다시 삭제할 거니까. You swim very well. 그래서 너는 뭐 수영을 잘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너 수영 잘할 수 있니? Can you swim very well? 이렇게 조동사, 조동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Can you swim very well? 되게 쉽죠? 그러면 간단하게 밑에 이제 일반적인 동사를 봤을 때 똑같아요. She goes shopping. 이렇게 했을 때 She goes shopping. 요거는 이제 바꿔줘야 되고, 좀 이따 설명할 거고, Does she go shopping?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조동사 스크롤 좀 잡으세요. 그러니까 의문문, 참. 조동사가 있는 의문문을 기억을 하면서, 아, 의문문은 말안 듣는 고자식, 고 비동사 딱 하나만 빼놓고는, 기본적으로 조동사 쓰고, 주어 서술어를 쓴다. 요것만 딱 기억하면 의문문이 굉장히 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정문은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비동사와 일반 동사 구분 없이, 자, 이렇게 앞에 조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조동사 뒤에 that을 붙여줍니다. 자, 여기서 Can you be a pilot? 이 의문문이죠. 원래 문장은 여기서 나온 거죠. 같은 문장이에요. 34에서 36이 나왔네요. Can you be a pilot? You can be a pilot. 여기서 Can you be a pilot? 의문문 끝을 올려주니까. 이렇게 됐을 때, I cannot.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 사이에다가 not을 붙이고, cannot, 근데 줄여서 우리는 can't you be a pilot? 이렇게 말하면 되죠. can't you be a pilot? 자, 선생님이 테스트할 때, 요 의문문에 물음표를 안 하면은 틀렸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잘 모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선생님이 그걸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can you be a pilot? 이게 대화체 문장에서는 의문문이라는 걸알수 있죠. 놓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그러니까 문장만 보고는, 문장을 보고도 얘가 의문문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법 지식이 지금 배운 것처럼 필요하죠. 그게 잘 없으니까 의문문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내가 파일럿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말 해석을 써주고 여기다가 물음표를 해줬기 때문에 물음표를 똑같이 쓰는 것은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이걸 빼요. 너희들이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의문문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의 단어 배열 순서를 보고 의문문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라는 의도죠. 그런데 많이 놓치는 거는 실력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해주세요.